네, 영통으로 이동합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10시 30분입니다. 77km, 1시간 20분 걸려서 신갈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콜이 좀 여러 콜이 좀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수원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김포로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 근처 신갈 공영 주차장에서 고정동 가는 콜. 갑자기 또 올랐어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네, 고정동에 가서 올라갈 수 있는 콜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갈동입니다. 예, 네, 주차장 도착했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한 5.1km니까 바로 도착 같은데. 예, 네, 고정에 가서 올라가는 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정동 도착했습니다. 11시 8분입니다. 5.5km 14분 걸렸네요. 예, 좀 전보다 콜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요. 없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콜을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상동 가는 콜 잡았네요. 한 20여 분간 기다렸습니다. 예, 상동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상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38분입니다. 51km 47분 걸려서 여기 인천 중동 법원 앞에 여기 근처에 콜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착하기 전에 운전 콜이 있었는데 못 잡았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아무튼 콜을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산동으로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일산동으로. 예, 일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산 도착했습니다. 2시입니다. 29km 30분 걸려서 순이동에서 일산동 올라왔네요. 예, 제가 여기서 주변에 있는 콜 좀 상해 보고요. 운정으로 올라가는 콜 있으면 한번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콜 탔습니다. 다율동 8.3km 17분 걸렸네요. 예, 이제 제가 홈 근처로 이동했네요. 오늘은 세 콜은 연결이 잘 됐었는데요. 마지막 두 콜은 택시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 세 건에 콜마노 두 건으로 이렇게 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출발을 운정에서 해서 이렇게 다율동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운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예, 어떻게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이제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도 다 지나가고 날씨도 이제 좀 약간 쌀쌀해지는데요. 이제 두둑이 입으시고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